단체협약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알게 하고 비정규직이 차별, 배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 결국은 노조는 귀족 노조화돼 있으니까 비정규직 노조를 챙기지 않으니 그렇죠.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게 해라. 그렇죠. 근데 이게 일부 그런 노조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들하고 선을 배제하고 긋고 그렇죠. 거. 비정규직에 대한 이익은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일부 노조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러면 이 노조,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들에게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공지하지 않는 걸로 해결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기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해결 창구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지금 심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순 본질을 빗나간 이런 얘기만 변중만 두드리는 거 아니냐. 이 기사의 비판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사 또 있는데요. 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라리 노란봉투법 만드는 게 더 우선이다. 사설, 한겨레 사설입니다. 네. 네. 아, 사설 내용. 네. 사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설 보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노동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 약자를 위해 새로 만들 법에 질병상의 실업을 겪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 설치,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뭐 이런 등등을 내용을 담을 거라고 하는데, 뭐, 그리고 또 배달라이도 웹툰 작가 등 사실 전부 노동자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진 않은 노동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는데, 노동 약자를 노동법이나 노조 울타리 바깥에 취약한 노동자들인데 그건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하청업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말하는 거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근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무산시키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노랑봉투법 아니냐. 그리고 노랑봉투법 원안에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그건 또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법원에 관한 얘기도 있죠.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노동법원이라는 걸 만들려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노동법원의 형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디테일한 비판은 사실은 어렵습니다만은 노동전당 검찰 부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형태인 것인지 그래서 그러면 그걸 설치해야 되니까 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라고 노동계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사실상 노동위원회까지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법원에 간 다음에 형사를 다툰 다음에 그다음에 민사를 다투고 이래야 돼가지고 그래서 한 다섯 단계로 그렇죠. 거친다는 거예요. 삼심제가 아니고 이게 오심제다. 그러니까 이걸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그런 취지냐라는 것도 의문이고 이게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노동법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직업 법관 한 명과 사용자 노동자 쪽의 명예 법관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거면은 이거는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넘어야 산이 많은데 어디까지 검토한 건지도 아직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이 사설에서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없지만 우리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최근에 책 읽다가 찾은 문구 하나 소개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민하 평론가한테 들려줬는데 감성이 넘칩니다 지금. 네. 브라질 신학자 엘데르 카메라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왜 그들이 가난한지 물으면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 윤 대통령은 성인이 되고 싶은 모양이긴 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성인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내가 성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한겨레 신문 이 기사나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성인이 되고 싶지만 대통령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런 한겨레 신문 기사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해서 문제고 오히려 이런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인용이 참 네, 좋은 말씀이고 또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없어서 후다닥 이제 막 네, 후다닥 한번 해보죠. 네, 해보려면은 네. 개항신문 오면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에 노동 약자를 위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당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키 낙선 낙천 불출마 현역에 공들이고 있어요. 강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구만. 그렇죠. 도망갈까봐 해외로 나가거나 회의에 안 올까봐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해외 출장 많이 의원들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족수 못 채울까봐 아니 정족수가 아니지 출석을 안 하면은 그렇죠. 모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이거 통과될까봐. 그렇죠. 근데 여당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단속하는 거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이 그렇죠. 나서야죠. 그렇죠.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일면 네.
공공기관장 자리 빈 자리 90개 낙선 낙천자들이 줄을 섰다. 네. 3면 입에, 보여주세요. 불만이 많은데 입에다가 떡을 물려줘야 되는 거지. 네. 3면 보면 뭐 낙선자 윤 문도장 야, 경쟁 이렇게 있는데 연봉 4억 3억짜리 막 난리가 네. 났네. 이럴 줄 알았 우리가 이럴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 3면에서는 반드시 기사 내용 중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 113명 중에 불출마 포함해서 공천받지 못했거나 낙선하는 의원이 58명에 달하는데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장 인사가 남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윤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낙선한 의원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낙선 의원 중에서도 대통령을 저격했던 의원을 기관장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기류다. 확실하게 지금 방향이 있는 거고 친윤 핵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집권 여당이니까 선거에서 떨어져도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와. 가장 기가 막힌 대목이 있습니다. 에? 국방부 산하의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있어요. KIDA, 키다라고. 지금 원장이 퇴임한 이후에 3개월 넘게 원장 자리가 공석인데 차기 원장 자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최상문 사건. 경기 용인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둘 중에 한 사람 지금 거론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럼 신범철이 되겠네. 그거 한번 지켜보시고. 요런 상황, 요런 거 지금 그 열심히 생각하면서 무슨 노동약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당도 네, 조선일보 6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6면 보여주시면은 여당도 뭐 안철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소장파들이 모였고 밤새도록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밑에 보시면은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총선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네. 총선 백서에 한동훈 이름은 넣지 말죠. 네. 왜냐하면 한동훈 이름 넣으면 결국 한동훈 책임이다. 이거 갈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당의 책임이다로 가죠. 이러는데 조정훈 의원은 아니 넣고 싶은데요. 한동훈 책임론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류가 미묘하다라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데 한국일보 4면 보시면 친윤 그룹들이 지금 또 4면을 보여주시면 한동훈 출마는 자유, 기류 달라진 친윤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냐면 유승민 아니면 한동훈 분위기인데 지금 여론조사상 유승민 되는 것보다는 한동훈이 낫지 않아? 친윤 기류가 이렇다는 건데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할 것이냐 의문인 상황.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칼럼 보여주세요. 제목이 뭡니까? 우와. 네, 이기수 칼럼, 검찰 정권의 균열이 시작됐다.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여당에서도 균열, 검찰에서도 균열. 제가 볼 때는 민생 토론회도 곧 균열로 갈 겁니다. 균열이 시작됐다. 이 칼럼을 한번 읽어보세요. 와, 김민하 평론가 마지막에 어쩜 이렇게 속도감 있게 다 정리하냐? 시간이 없고 사람들이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러면 제가 간이 담이 작아가지고 어차피 네. 자기가 여기 계속 남아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출연? 그건 끝까지 지켜봐야 알죠. 과연 그럴 것인가는. 너무 신기해요. 정치 원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